작년 한 해, 전례 없는 코로나 상황으로 우리 모두의 일상은 갑작스러운 변화의 연속이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지속되는 올해에도 어김없이 학생들은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실제 학교 생활은 어떠한지 알아보고자 저희 도담도담팀이 신학기를 맞은 학생 한 명을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좋아. 이제 개학을 맞이하게 됐는데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학기를 맞이하게 돼. 이제 간단한 소감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학교를 네. 등교하기 위해서 네. 일찍 일어나는 게 조금 피곤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제 되게 오랜만에 등교를 하게 됐는데 네. 네, 등교를 했을 때 그런 학교 분위기, 본인의 기분 네, 그런 거 혹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격주일 때는 친구들을 많이 못 만나다 보니까 친해지기가 네. 좀 어려웠는데 아, 작년 고2 생활 때? 예. 이제 올해는 네. 매일 등교하기도 하고 친구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반가운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가운 점도 있고 코로나가 발생한 이후에 맞이한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네. 아침에 등교하기 전에 네. 자가진단 어플로 꼭 상태가 어떤지 확인을 하고 아, 그 어플로 네. 설문을 해서 제출을 하는 네. 거죠? 등교가 아. 된 상태라고 뜨면 이제 아, 등교가 된 상태라 예. 떠요? 네, 그런 게 뜨면은 그럼 학교 그 등교를 할 때도 그걸 확인해주는 선생님이 있어요? 네, 이제 다 담임 선생님께서 어플로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시면 확인하고 등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또 이제 학교 현관에서도 발열 체크를 한번 더 하고 교실 들어가서 수업을 하기 전에도 발열 체크를 합니다. 완전 꼼꼼하게 하네. 네. 방역을 담당하는 인력 혹시 본 적이 있어요 학교에서? 급식실에서 이제 급식실에서 이제 자리를 어떻게 앉을지 선생님이 계셔서 네. 그런 저희가 앉는 자리를 다 직접 배치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아 거기 방역 아 그니까 급식실에서 지도해 주는 선생님이 예. 따로 계시고 아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격주로 온라인 수업을 들었어요. 이제 작년과 비교했을 때 뭐 예. 온라인 수업에서 뭔가 변화했던 점 개선이 되었던 점이 있다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고 저희 학교에는 촬영 장비라든지 그런 게 구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EBS에서 따로 올라오는 강의로 수업을 받았는데 이제 이번 연도부터는 다 실시간으로 예, 수업을 받고 출석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뭔가 그 좀 녹화 강의에 대한 뭔가 실시간 소통이 안 됐던 점도 많이 개선이 됐겠네요. 그렇죠? 네. 좋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앞으로 학교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가 매일 등교하기도 하고 거의 모든 과목을 자기 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 가서 다른 사람 자리에 앉고 다른 사람도 제 자리에 앉기 때문에 아, 그 이동 수업이 예. 아, 이동 수업을 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좀 청결함과 방역을 방과 후에나 주말 그런 때 좀 더 많이 했으면 하는 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승준 학생을 비롯한 많은 학생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에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며 일상의 회복을 위한 방역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 전담 지원 인력을 확대 배치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과 더불어 방역 물품의 비축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소독제 등을 신학기가 시작하기 전 학교 내의 비축을 완료했습니다. 급식실에서의 방역에도 큰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급식 종사자의 발열을 매번 체크하고 있으며 식재료 품질을 확인하는 것도 더더욱 강화시켰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급식실 내 거리 두기 및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원격 수업의 질 제고인데요. 우선 원격 수업의 환경 조성을 위해 쌍방향 소통 수업 플랫폼을 전면 개통하고 모든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는 등
노후된 PC 시설 교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원격 수업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도구 플랫폼 또한 제공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학습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목표로 하여 교과목별 평가 기준을 재구조화하고 원격 교육 기본법 등 원격 수업 전반에 대한 운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원격 수업을 진행하는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자 현직 및 예비 교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연수를 제공하고 지원 인력의 배치를 통해 수업 외 업무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여 원격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부의 상황이 배움에 대한 열정을 가로막지 않도록 저희 도담도담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